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표 얻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런 주장에 현혹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유불리가 아니라 나라 생각 제발 먼저 하십시다. 여당의 대표 입에서 나오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무런 검토 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다. 정치가 바로 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존경하는 1,400만 어마어마해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을 높단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에 대한 것입니다. 되지도 않은 일을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적 에너지 낭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과도한 서울 집중을 막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자고 하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라서 훼손되는 것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외쳤습니다. 참으로 자가당착이자 자기 모순이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김포 서울시 편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 내용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습니다. 만약에 이건이 성사되려면 김포시 서울시 더 나가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각의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인 상황에서 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지요. 어떠면 뭐 이런 걸 생각할까요? 법안은 내놓고 그와 같은 절차와 그러니까 비전, 정책, 의견 수렴 이런 건 다 생략한 채 법은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이 법 통과 못 시켰다 이렇게 혹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요. 제도끼로 제발 찍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은 이러한 검토조차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당장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서 군수시장을 10년 하고 국회의원을 10년 한 사람입니다. 김포 살 때 일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김포 사람입니다. 그러나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미래를 보고 현실 가능한 얘기들을 해야지 무책임한 정치적인 언사만 쏟아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